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장수차가 30번째 방송입니다. 30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2017년 5월 2일, 드디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입니다. 와, 날씨가 더워요. 옆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0번째 방송입니다. 지각하셨어요, 네. 떡볶이가 잘 팔렸나봐요. 오늘 5월 2일 방송이고요. 예,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제주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센터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기업 지원 공모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지연님, 오케이, 지연오케이님, 안녕하세요. 네. 제주 스마트 관광 통합 패키지 기업 지원 사업은요,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스마트 관광 관련 기술과 관광 서비스 산업 융복합을 지원해서 스마트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한 도내외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유입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게이 핵심이고요. 지원은 세 가지 형태가 진행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레벨업을 지원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제품 고급화 지원해주고, 사업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서 총 3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3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제주도의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돈을 쓰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5월 1일부터, 어제부터네요. 5월 3, 5월 한달 동안 부산시 창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2016년에 창업한, 예, 힘이 없어 보이죠? 네. 힘이 없어 보여요, 예. 오, 안녕하세요, 미미조님, 안녕하세요, 미미조님. 와, 미미조님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식사했습니다. 미미조님을 1년 만에 보는 거, 1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아니구나. 저녁은 먹었는데요. 조금 힘드네요, 오늘. 네. 예, 반가워. 미미조님 잘 지내셨습니까, 선배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반가운 분이 오셔서, 잠깐. 네, 부산시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자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청년 창업가뿐만 아니라 기술직 은퇴자,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자, 사업에 실패하고 재도전 재기 창업자,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창업성이 있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네.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창업자는요, 1년간의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수료 후에도 교육을 받는 거네요, 교육. 수료를 후에 안정적인 사업을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부산 신보를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연리 1.5%로 연리 1.5%에 5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산업은행이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온랜딩을 실시했답니다. 온랜딩 대출이죠. 네, 온랜딩 대출 들어보셨죠?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 또는 여신금융, 여전사라고 하죠. 여신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기관들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자금을 대출을 실행해주는 간접 대출 방식인데요. 5월 5일, 오늘 출시된 이 상품은요, 총 1,000억 원의 규모고요. 산업은행과 온랜딩 대출 약정을 체결한 8개의 여전사, 산흥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효성캐피탈 같은 캐피탈 회사들이네요. 8개의 캐피탈 회사가 있고요. 얘들이 미미드님 오셔서 씩씩해졌어요. 네.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한 테마 관련 사업 분야를 지원 한답니다. 네. 네.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은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어렵다. 아, 무슨 일이 어렵다. 다음 뉴스는요.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얀마 등의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팔로 지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충남 지역의 중소 우수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하면서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을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28일 아산에 있는 온양제일호텔에서 2017년도 해외 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는데요. 156만 8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2만 1천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수출 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해외 유력 바이어사 10개 사가 초청이 됐고요. 도내 중소기업 22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마스크팩, 건강기능식성 식품 등그 이런 업체들이 참가를 했고요. 이런 데가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충청남도는 내수 침체 극복과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서 오는 6월 다음 달에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판로 지원 사업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기업은행 소식이네요. 기업은행이 대구 경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기업은행은 경북도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고요.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북에 있는 구미시에 있는 금호공과대학에서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도 개최가 한다고 하네요. 네. 기업은행은 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해서 또 이런 중소기업,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및 한국가스공사 추천업체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들이 많이 이런 걸 하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아, 이게 눈이 좀 부시네요. 아, 오늘 조명이 너무 뜨거워요.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83건을 24개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공개했답니다. 포스코가 자체 보유한 83건의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했다고 합니다. 28일 지난주네요. 지난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포스코 기술 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특허 83건을 24개 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요. 지난 2월 포스코는 자체 보유한 300건의 우수 기술을 예, 무상 공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이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거는 우리 코테라 뉴스입니다.
2010년도 제5차. 그게 미리 알려주셔야 받들어가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늦게 알았어요. 저도 늦게 알았네요. 아마도 포스코가 자기네 기술을 받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포스코와 관련 있는 협력사들이 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열심히 뉴스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는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6월 5일날 시작되는 교육입니다. 6월 5일부터 제5차 기업 R&D 조사 및 실무 양성,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네. 6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을 여기 보시면요. 예. 수강생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눈이 좀 부셔요, 지금. 회장님 매번 강연하고 힘드시죠, 그죠? 네, 맞아요. 수강생들의 평이 있는데요. 미미드님 열심히 해서 제 강의를 하십시오. 네. 미미드님 그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선배님이시잖아요. 마지막 뉴스 소개합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서안 대진동시 한국성 불이온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용이 또 그대로네. 아, 네. 제목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서안에 있는 곳에 한국성 불이온이라고 하는 한국 테마파크가 테마 쇼핑몰이 지어지는데요. 거기 입점할 업체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 업체가 연락이 와서 그 제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몇개 업체가 연락이 와서 제품 검토하고 있고요. 잘 되면 12일 날 저희 그 이쪽 파트너사가 물건을 가지고 서안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잘 계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다음 소식은요.